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간증이 될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.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도 제가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. 잠깐만 그때 상황을 이제 아시겠지만 열심히 보고를 했지만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온타임에 하셨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계속 많이 피곤했었고 성경학교 때 이제 준비하면서도 많이 피곤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쓰러졌는데 새벽에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.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제가 혼자서 이제 목사님 옆에서 주무시니까 혼자 일어나서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한 몇 시간을 힘들게 그러다가 저희 목사님이 6시에 눈을 뜨시길래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나 좀 쉬게 좀 손 좀 따주기라도 좀 해봐라. 왜냐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제가 갖고 있던 바늘을 이제 이렇게 소독을 해서 열 손가락을 다 따고 아 혈압이 올라갔나 막 이런 이제 걱정을 하다가 이제 성경학교 단톡방에다가 혈압계하고 이제 사혈실 좀 침 좀 주세요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8시 반에 가서 재니까 혈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를 잘 끝내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교사들 회의를 할 때인데 그 전날 그 전전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맨 첫날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틀 정도는 제가 교사 회의할 때 본당에 가서 한쪽에서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. 근데 그날은 같이 앉아서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날 할 회의예배를 의논하느라고 이제 백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서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때 이번에 주제가 샬롬이었습니다. 여호와 샬롬. 그런데 부제 그 조그만 글자가 뭐냐면 기드온과 함께 떠나는 전쟁 이야기예요. 평안할 때 샬롬이 아니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그걸 미리 하셨죠. 그리고 저는 그 샬롬을 전하고 싶어서 폐예배 시간에 그걸 부모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성경학교 노래에는 없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을 어린이들과 함께 수화로 찬양을 했습니다. 가르쳤습니다. 그리고 내일 폐예배 때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려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귀에서 너무 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막 어떻게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.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프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안 될 것 같아 제가 좀 누울게요. 교사들은 다 이제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바닥에 그냥 누우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찬양을 머릿속에 부르면서 제가 누웠어요. 그리고 생각나는 거 하나는 저희 아들이 달려와서 저희 딸은 이제 뇌재활병동 간호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들이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손에 힘 줘보세요. 제가 힘 줬던 거 하나만 생각나요. 그리고선 이제 모르고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제 상황을 보니까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마음이 드니까 바로 999 하고 저희 아들은 저를 받치고 근데 순간 제가 눈이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숨을 못 쉬더래요. 그래서 저희 아들은 계속 그 소리를 했어요. 한동안 어머니 놓치는 줄 알았어요. 이렇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데 저희 아들 머리에는 너무 선명하게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최선인지가 머리에 너무 선명하더래요. 그래서
기도 확보시키고 가만히 제 고개를 잡고 이렇게 혀를 막 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혈관이 이렇게 불어나더래요. 두 개가 완전히 어마무지 새끼손가락이 저한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. 여기가 이렇게 솟아나면서 저는 의식은 없고 그 상황에 지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고.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앰뷸런스 그 앞에 바로 있는데도 바쁘다고 그날 안 와서 제가 정신을 잃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. 근데 그게 한 15분 걸린 거죠. 제가 정신을 잃고 그때 한 15분쯤 후에 정말 그냥 놓치는 줄 알았던 그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숨을 아주 깊은 숨을 확 내쉬더니 눈을 딱 뜨더래요. 저희 아들이 그때 어머니 하나님이 하셨어요. 하나님이 살리셨어요.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. 그리고 나더니 이제 이 혈압 이게 어떤 게 이렇게 쫙 내려가고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거한 가지는 저희 딸이 어머니 토하고 싶으세요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기억하고 전또 몰라요. 그리고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어떻게 실어갔는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의사가 저보고 너 지금 티어터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로 또 몰라요. 그리고선 눈을 감고 있을 때, 자, 눈 떠봐라, 손 잡아봐라, 발 밀어봐라. 의사의 이 말을 들을 때 제가, 아, 뇌 수술을 했더니 뇌에 뭔가가 있었구나. 제가 저희 둘째 딸이 16살 되기 전에 뇌 수술을 했었거든요. 뇌수막염으로. 그때도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데, 그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, 아, 뇌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.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깨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. 아, 죽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순간이구나.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그거였고요.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그거 없이 없었어요. 그런데 깨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쟁 가운데 전쟁이 시작됐고요. 그때 제가 정말 계속 되뇌인 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했던 샬롬. 샬롬을 계속 되뇌이면서 제가 그렇게 결정했어요. 이건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이다. 하지만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.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싸움이었지만 여전히 기드온과 300용사가 해야 될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셨으면 이건 이기는 싸움이지만 그때 이제 반이 약간 이제 연약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내가 싸워야 된다. 정말 다 전쟁이었거든요. 음식을 먹는 것도 전쟁, 약을 먹는 것도 전쟁, 화장실 가는 것도 전쟁, 그냥 자체가 전쟁인 상황에서 주님, 제 안에 샬롬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 싸울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기본에 내가 포커싱을 안 마주치면 너무 많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그냥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샬롬을 가질 수도 없고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. 그때 제가 결정한 건 그래 기본에 충실하자. 내 다리에 지금 서큘레이션 하느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부착해 놓은 이것이 나를 주물러 주는 이것에 내가 집중한다. 내가 이 다리에 기운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 하나님 저 이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. 기본에 충실하자. 먹는 거, 약 먹는 거. 너무 먹기 힘들지만, 갖고 오면, 제가 눈을 딱 뜨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. Start war.
제가 이렇게 말하세요. 스타트. 워. 워 스타트. 이러면서 혼자서 닭을 주는 대로 먹는 거 먹기 싫지만 열심히.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정말 저희 동네 사람들도 다니까 소문 다 나서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너 괜찮냐? 막 이러고 다 너무 신기해해요. 너무 감사하죠.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데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제게 미리 이길 수 있도록 샬롬을 미리 부어주셨던 것. 그리고 제가 싸우겠다고 결정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본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셨어요. 그래서 오늘 그냥 일일이 한분한 분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딱 시간을 주셔서 제가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